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신재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실적이 좀 이어질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약간 링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나왔던 유니슨 같은 경우 중국 글로벌 기업과 어쨌든 생산체계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시작을 했었을 때 거의 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상승하는 부분에 의해서 최신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한 7, 8%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전일에 이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 가지고 대략 한 2천억 정도 가깝게 지원한다는 발표도 있었죠, 최근에. 그러면서 풍력주 포함해서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에 이제 그치면 사실은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시장도 커지고 그다음에 실적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보면 이 선순환되는 그림이 나와야지 상승에 좀 지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나오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장밋빛 그림만 미래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할 때마다 차익시장 물량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력주 상승할 때마다 차익실현 하는 전략,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2차 전지주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2차 전지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오늘은 이제 전고체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셀, 소재, 장비, 또 뭐 리튬 쪽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제 에코프로의 급등은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그 전날에는 이제 현충일이었고 그 전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무려 7조 원이 안 됐습니다. 코스닥에서. 네. 그 1월 20일 이후에 4개월 반 만에 7조 원 미만의 거래대금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변곡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변곡점인 곳에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굉장히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서 그동안 쉬었던 2차전지의 대장주격인 에코프로가 변곡점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몰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제 분산돼 이렇게 좀 여러 섹터로 좀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좋은 얘기들은 최근에 참 많습니다. 탄산리튬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71% 상승했는데 뭐 테슬라가 뭐 4주째 양봉인 거는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국에서의 좀 지표들이 굉장히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죠. 그 중국의 신에너지차가 5월 판매량이 잠정 67만 대가 집계가 됐는데 올해 월간 최대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59% 상승할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취득세 감면 소식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뭐 탄산리튬이나 최근에 좀 하락했었던 이쪽 소재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 2차전지가 좀 상승했다고 보이고요. 또 그리고 뭐 장비주들 연이어서 공급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장비주 수주 소식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 14일부터 3일간은 인터배터리 유럽이 개최가 됩니다. 독일 미넨에서. 그래서 또 좋은 소식 이어지는지도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2차전지 쪽 매수세가 어제 강했었는데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내에서 이렇게 좀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열 차장님.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동성화인텍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 어제 추천했었는데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재 종목을 추천하려고 오늘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신조석과 상승에 힘입어서 올해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업 중에서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LNG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LNG선 이 글로벌 시장에서 봤었을 때 LNG선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다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쪽 관련해서 이 기자재업 종도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NG 대표 기자재 종목으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있는데 이 둘 다 어쨌든 이 본영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추천하고 나서 급격히 올라가진 못했었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약간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본과 다르게 최근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세부 실적 봤었을 때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2021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정도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 영업이익도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4월 말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화본 밀양 공정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라인은 11,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동성화인텍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로봇주 중에 하나, 네, SPG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2% 하락하고 있는데, 흐름 양호한 것 같고요. 그 로봇 정밀 감속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 로봇의 이제 3대 부품 보면 이제 감속기 제어기 서브모터인데, 이 감속기가 로봇 제품 원가의 한 3,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핵심 부품인데, 그쪽 분야에서 이제 1위 업체인 거고요. 업력이 30년이 넘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좋습니다. 4월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었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정밀 감속기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 SH 감속기라고 있는데 이 SH 감속기가 그 초소형 정밀 감속기인데 주로 통상 어디에 쓰이냐면 협업용 로봇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협동 로봇 성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SH 감속기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것도 증설 계획도 있다는 것에 좀 포인트 맞춰볼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진입 장벽은 이제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1월 가을에 연말에 이제 LA의 그 기술 센터를 설립 계획인데 이제 마켓 쉐어를 높이기 위해 해외 쪽으로의 기술센터 설립하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흐름 체크 필요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AMR이라고 해서 자동 물류 로봇, 자동 이동 로봇 이쪽으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소개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을 받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쪽. 이제 물류 로봇도 그렇고 또 웨어러블 로봇 또 이제 사족 보행 여러 로봇용 이제 감속기 공급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 이제 로봇기업의 대표 쪽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쪽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관이 어제까지 7일째 매수하고 있고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은 33,700원, 매도 가격은 38,000원, 손절 가격은 9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